주신 은혜 감사하는 오브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돕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참으로 힘이 됩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든든하죠.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 편에서 지지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길에서 에스라와 스가냐는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참으로 컸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70년 동안 포로된 생활에서 벗어나자 그들이 찾은 것은 쾌락과 안락과 내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여자였던 것입니다. 죄는 항상 쾌락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그 끝은 추하기 마련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행했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소리가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함께 통곡하였고 남녀 어린아이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스가냐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심각성과 회개해야 할 죄목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은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본 소망의 시각이었습니다. 죄는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눈물이 나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도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온 에스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써 진행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스가냐는 왜 에스라를 도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를 철저히 제거하려 합니까? 에스라의 근신과 기도는 모든 백성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행동과 아픔과 회개의 기도가 다 맞았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옳았죠. 지금까지 죄에 빠져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스가냐는 말씀대로 행하는 에스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죄를 철저히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로 불타는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비를 베푸셔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가랴는 이 소망에 대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를 돕기로 했으며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비춰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에스라를 돕는 스가냐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스가냐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부터라도 율법대로 행하여 잘못된 관행과 죄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소리, 원망의 소리, 타협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반드시 이 일은 행해져야 한다라는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맞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는 의지가 부각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처해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영적인 가족, 영적인 동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왔던 적은 언제입니까?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공동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삶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논쟁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합니다. 찢어지는 가슴, 답답한 가슴을 사람에게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돕고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힘을 북돋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문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의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